며칠 전에 살면서 처음으로 눌렸던 가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올해 2월부터 작은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무자는 저와 원장님, 그리고 A 선생님까지 모두 3명입니다. A 선생님은 2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병원에서 일한 후로 가위에 자주 눌리신다고 합니다. 제가 일하기 전에는 나이가 좀 있는 B 선생님이 계셨다는데요. A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잠시 자려고 누워있으면 잠이 막 들려는 순간 B 선생님이 A 선생님을 흔들어 깨웠다고 합니다. 몸은 굳어진 채로 눈도 감은 상태인데 앞이 다 보였고 확실히 B 선생님이 자신을 깨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. 하지만 가위를 풀고 일어나서 B 선생님께 나를 깨웠냐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답니다. A 선생님은 이런 가위에 자주 시달리셨습니다. 시간이 흘러 B 선생님이 병원을 그만두면서 제가 후임으로 들어왔고 그러자 A 선생님을 괴롭히던 그 가위는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. 그러다가 4월부터 또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제가 A 선생님을 마구 괴롭히며 흔들어 깨운다는 겁니다. 그리고 며칠 전에 저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며 꿈을 꾸었습니다. 꿈에서 낮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. 그리고 일어나. 빨리 일어나봐. 일어나. 그렇게 A 선생님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.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A 선생님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. 일어나. 일어나. 에이 선생님은 양쪽 입꼬리가 귀에 걸린 듯한 얼굴로 웃으며 저를 깨웠습니다. 그때 몸을 막 일으키려 하던 저는 또다시 잠이 들면서 꿈을 하나 더 꾸었습니다. 최근 두 달 사이에 연이은 교통사고로 운전을 하지 않는 제가 밤에 차를 몰고 나가서 사람을 치워버린 겁니다.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들은 절 향해 고개를 휙 돌리더니 입을 쭉 찢으며 웃었습니다. 그때 누군가 진료실 조명 스위치 버튼을 탁 하고 눌렀고 그 소리에 꿈에서 깼습니다. 원장님이 불을 켜셨더군요. A 선생님께 저를 깨우셨냐고 물어봤지만 역시나 깨우지 않았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. A 선생님 말씀대로 두 번 연속으로 가위에 눌리게 되니까 잠을 잤는데도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최근에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병원 터가 안 좋은 건지 왜 이런 가위에 눌리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와 A 선생님의 흉내를 내며 잠을 깨우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? 다음에 또다시 가위에 눌리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.